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 영어로 말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 줄 수 있는 영어 회화 패턴 저랑 같이 10개만 배워보도록 하고요. 강의자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료요. 자, 여기 보이시면 오늘 우리가 배울 10개의 영어 회화 패턴이 있고요. 처음에 보면 Can I have? I still과 같이 좀 쉬운 것들 뒤로 갈수록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오늘 역시도 별로 어렵지 않고요. 우리 이거 영어 수업 하는 거 마치 우리가 늘 밥 먹고 늘 뭐 화장실 가고 늘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늘 반복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첫 장에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죠. Can I have가 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거랑 비슷한 표현으로 예전에 하나 배웠던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이 can I have는요, 말 그대로 have, 내가 가지다니까 제가 어떤 거 가질 수 있을까요? 해요. 내가 어떤 게 필요해서 상대방에게 요것 좀 주세요, 요것 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했던 표현이 있었는데요. 네, can I get 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Can I get을 가지고 한참 동안 여러분께 알려드렸었어요. 제가 뭐 비행기에서 담요 필요하면 Can I get a blanket? 이라고 하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죠. 그 표현이랑 맥락이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Can I니까 내가 어떤 거 할 수 있을까요? Have, 가질 수 있을까요? 해요. 자, 밑에 문장 한번 볼까요? 요런 이야기 많이 듣죠. Can I have your name? 내지는 뒤에 please 붙여서 Can I have your name please? 누군가가 우리 이름을 가질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 말인즉슨 이름 좀 알려주실래요? 이름 좀 주실래요? 가 돼요.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뜻에다가 어떤 걸 가질 수 있나요? 가로치고 주실래요? 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그 무언가를 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Can I have로 시작하는 문장 하시면 돼요. 나 네 이름 받고 싶어. Can I have your name? 나 네 이메일? Can I have your email address? Can I have your phone number? 같이 내가 필요한 뭔가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볼까요? Can I have some water? 물 좀 주시겠어요? Can I have some water? 자, 이 문장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저 물 원해요. 물 필요해요. 내가 필요할 때 어떡해요? Can I have로 던지시면 되죠? 그 뒤에 물, some water 붙이시면 됩니다. 따라 해볼게요. 저 물 좀 주시겠어요?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좋고요. 그 밑에는요. Can I have a receipt, please? 네, 이 receipt 하면 영수증이에요. 저 그거 회사에 제출해야 돼서요. 영수증 좀 주세요. Can I have a receipt, please? 이 have 자리에 can I get 쓰셔도 전혀 무방하죠. 그 밑에 볼까요? Can I have extra time? Extra 뭐였죠? Extra. 추가의, 뭐 별도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기 호텔에 잠자러 갔어요. 근데 우리가 저기 3명이에요. 3명인데 호텔방을 2개를 잡을 순 없으니까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2인용이니까 옆에 extra bed 좀 주세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원래 있는 거에서 추가된 거 extra라고 해요. 그래서 extra time 하면 추가 시간 좀 제가 가질 수 있어요? 추가 시간 좀 주실래요? 자, 제가 어떤 걸 마시고 있었어요? 마시다가 다른 것도 좀 한 잔만 주세요. Can I have another drink? 또 다른 drink 마실 것 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요. Can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 같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가 Can I have 내지는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공항 같은 데 나오잖아요. Attention 하면 주의예요. 당신의 주의를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주의 좀 주세요. 야, 집중 좀 해봐. 요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 할 테니까 집중 좀 해주세요. Can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여기까지 해서 우리 아주 쉬운 거 Can I have 배웠어요. 우리 입에서 이제 나오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뒷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는요. I still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사실 뭐 문장이라기에도 짧죠. 자, still 무슨 뜻이었죠? still 여전히요. 여전히 아직도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나 여전히 아직도 내가 뭐 나 아직도 여기 살고 있어. 나 아직도 뭐가 더 필요해. 나 여기 아직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와 같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거 표현하고 싶을 때 그냥 still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 볼까요?
I still don't understand. Understand 이해해요. Don't understand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야 나 이해가 안 된다. I don't understand 내지는 I don't get it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 모르겠다고 상대방이 막 설명해 줘요. 근데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어, 난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는데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 still 떠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I still don't understand. 그 밑에요. I still live there. 자, live there. 저쪽에 어, 거기에 live 산다예요. 그래서 I still live there 하면 내가 예전부터 거기 살았는데 나이 먹고도 여전히 I still live there 거기 살고 있어요 라는 표현. 그 밑에는요 I still love you 요거는 약간 좀 미저리 같아요. 어, 나 여전히 널 사랑한단 말이야. 근데 왜 나를 떠나는 거야? I still love you. 자, 그 밑에요 I still feel like a teenager. 자, 가끔 우리 이럴 때 있어요. 가끔 아휴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났지? 내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데 어, 소년대, 소년인데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런 말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볼게요. I feel, 느낌이다. Like, 무엇무엇처럼 느낀대요. A teenager, teenager 하면 10대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10대처럼 느끼고 있어요. 어, 나 지금, 나 느낌은 아직도 몸은 청춘인, 아니죠. 마음은 청춘인데 라는 표현 하시려면 요 문장 쓰시면 돼요. 우리 그냥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분 좋으라고요. I still feel like a teenager. I still feel like a teenager. 아, teenager 청소년 10대요. 그래서 나 여전히 10대 같은데 마음은. I still have some time. 나 여전히 시간이 좀 있어. 어, 친구랑 대화하다가 어, 야, 너 시간 없는데 얼른 얼른 가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 I still have some time. 나 여전히 시간이 좀 있어. 자, 그 밑에는요, 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조금 어렵죠? I still have a lot of things to do. I still have a lot of things to do. 나 여전히 have 가지고 있대요. 뭐를요? A lot of. 네, 요거 세트예요. 어, 엄청 많은이라는 뜻이 바로 a lot of죠. A lot of. A lot of. 그냥 요거 세 단어를 하나의 세트로. A lot of things. Thing 뭐죠? thing 어떤 거예요. things니까 것들. 나 여전히 어떤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어떤 것일까요? 뒤에 설명되어 있죠? to do. 해야 할 어떤 것. 해야 할 무언가. 그래서 야, 나 여전히 할 일이 너무 많아. I still have a lot of things to do. 조금 어려운 문장이지만 어, 이해하셨으면 됐고요. 그 밑에요. I still can't decide. decide 어, 결심하다. 결정하다요. 앞에 can't 붙었으니까요. 어, 결심하지, 결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 나 여전히 결정을 못 하겠어. 여전히, 예전에도, 어제도 결정을 못 했는데 오늘도 결정 못 하는 거예요. I still can't decide. 그리고 여러분 요거 문장 한번 싹 위에까지 싹 보시면요. 어, 보면 뭐 I live, I love, I feel 할 때 동사 앞에 그냥 still 나왔었잖아요. 그죠? 어, 아 이거 조동사랑도 같이 잘 쓰이는구나. I still can't 쓰였으니까 그죠? 어, 나 여전히 결정할 수 없어요 까지 간단하게 쉬운 거 배워봤고요. 뒷장 갑니다. 네, 뒷장에는요 Why do you? 라고 나와 있어요. 어, 제가 요거를 어, Why do you? 생각해내면서 어, 이거를 예전에 안 배웠나? 어, 비슷한 것들 진짜 많이 배웠어요. 뭐 Why do you? 일 수도 있고요. 뭐 Why did you? 일 수도 있고요. 어, 여기 뒤로 의문사들이 연달아 세 개가 나와요. Why, how, when 이렇게 해서 왜, how, 어떻게, when, 언제 이게 쭉쭉 나오는데요. 일단 현재 내가 누군가한테 궁금해요. Do you? 당신한테 궁금한 거예요. 아, 난 제가 왜 저러지? 너 왜 그래?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너 왜 영어 공부해? 어, 너 왜 거기로 가는 거야? 너 왜 이거 먹어? 상대방이 왜 그런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런 이유가 궁금함이 마음에 올라왔을 때 우린 뭘 뱉으면 돼요? 왜? 그러니까 why 뱉으시고요. 상대방의 행동이 궁금한 거니까 do you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why do you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볼까요? why do you like him? 왜 너 그 사람 좋아해? 어, 야 내가 보기에는 걔 약간 별로야. 왜 좋아하는 거야? why do you like him? 내지는요 밑에 볼게요. 어,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Why do you say that? 너 왜 그렇게 얘기해? 너 왜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궁금한 거예요. 상대방한테요. 자, 세 번째 문장은요. 우리가 좀 쓸 법하네요. Why do you want this? Want. 원하다. This는요. 이것을. 너 이거 왜 원하는 거야? 그죠? 야, 너한테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Why do you want this?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 이거 왜 원해? Why do you want this? Why do you want this? 자, 이 want 자리에다가 need 같은 거 써도 좋겠네요. 너 이거 왜 필요해? 너 꼬맹이가 이거 어른들 쓰는 건데 왜 필요해? Why do you need this? 로도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요. Why do you need this job? This, 이 job, 직업. 야, 너 이 직업이 너한테 왜 필요한 거야? 이 일이 당신한테 왜 필요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 궁금한 거죠. 자, 그 밑에요. Why do you have to do that? 이거 해석해 보세요. 천천히 해볼게요. Why do you have to do that? 자, 여러분, have to 뭐예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얘네도 set잖아요. 그 뒤에 do that. 그것을 that, do that. 그것을 하다. 너 왜 반드시 이거 해야만 하는 거야? 너 왜 반드시 그거 해야만 하는 거야? 상대방이 나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근데 야, 그거 왜 꼭 해야 되는 거야? 그거 꼭 안 해도 되지 않아? 요런 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배웠던 have to 가지고 왔다 그래서 why do you have to do that? 요렇게 우리 만들 수 있으면 진짜 많이 발전한 거고요. 제가 그 밑에 보면요. want to를 초록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요? 네, 별도로 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why do you라고 그냥 쓰실 수도 있어요. 우리 위에서 많은 문장 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요. why do you want to go? 내지는요. why do you want to get it?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 이 want to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냥 마치 우리 can 할 수 있다. will 할 것이다 미래에. must 반드시 해야만 한다. 와 같은 그런 조동사처럼 want to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냥 조동사처럼 뭐뭐 하고 싶다 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why do you 뒤에다가 제가 가. 근데 why do you go 하면 너 왜 가는 거야? 가 되지만 너 왜 가고 싶은 거야? 라고 상대방 마음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그냥 want to 넣으시면 돼요. Why do you want to go? want to 줄이면 wanna 되잖아요. 그죠? Why do you wanna go? 너 왜 가고 싶은 거야? 그죠? 이런 문장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 패턴을 활용해서. 그러면 진짜로 이 패턴 공부하기 잘한 게 되는 거겠죠? 자, 한번 따라 해볼게요. 너 왜 가고 싶은 거야? Why do you wanna go? Why do you wanna go? 그 밑에요. 그거랑 똑같은, 뭐죠? 똑같은 맥락에서 Why do you wanna get it? 너 그거 왜 get, 얻다. 너 왜 그거 얻고 싶은 거야? 너 왜 그거 갖고 싶은 거야? Why do you wanna get it?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의 패턴이 될 수 있겠다. Why do you 배웠으니까 Why do you wanna? 너 왜 그거 원하는 거야? 그죠? 너 왜 여름휴가 가고 싶은 거야? 뭐 Why do you wanna study English?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어요. 왜 영어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그죠? 상대방 마음이 궁금해요. 왜요? 왜 하는 거예요? Why do you wanna?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했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이요. 네, How did you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강의 제일 마지막쯤에 보면 제가 약간 뭐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는데 바쁘지 않으시면 거기까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네 번째 표현은요. How did you가 나왔어요. 자, 우리 앞장에서요. Why do you라고 현재 네 마음이 궁금했어요. 이번에는요. How, 어떻게, did you니까 뭐예요? 과거에 당신이 뭐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얘가 나 오늘 못 올 줄 알아. 얘 못 올 줄 알았는데 얘가 왔어요. 너 어떻게 왔어? 과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뭐 했는지. 너 그거 어떻게 그 시험 통과했어? 너 어떻게 걔랑 알아? 과거에 벌어진 일인데 상대방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이렇게 궁금할 때 우리 How did you로 문장 시작하시면 되겠다. 자, 밑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How did you do that? 너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마술 친구가 갑자기 와서 마술을 보여줬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했어? 뭐 하수관이 막혀 있었어요. 밤새 고쳐도 안 내려가요. 근데 누가 뻥 뚫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 How did you? How 어떻게 과거의 당신이 do that? 그것을 하다. 이거는 좀 많이 쓸 수 있는 문장이니까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 그거 어떻게 했어? How did you do that? How did you do that?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문법 배우잖아요. 과거형으로 질문할 때 뭐 did가 오고요. 의문사가 오면 앞에 오고 막 만든 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패턴을 배우는 거고요. 너 어떻게 했어? How did you? 뒤에 문장 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장이요. How did you get here? 자, 우리 get 많은 뜻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얻어요. 그죠? 뭐 사는 것도 get이란 뜻이 있고요. 뭐 많이 있죠. 그 중에서 get 뒤에 장소가 오면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도착하다였잖아요. 그죠? Get here. 여기에 도착하다. 너 여기 어떻게 도착했어? 야, 밖에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어떻게 왔어? How did you get here? 어떻게 여기 왔어? 라는 질문이요. How did you find that out? Find out 하면 뭔가 찾는 거예요. 야, 내가 밤새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너 어떻게 그거 찾았어? How did you?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 어떻게 했는지. 그죠? How did you find that out? 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요 패턴 설명드리면서 막 내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하는지 궁금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이런 거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 느낌을 가지세요. 이거 문장 뭐 여러 개 보는 것도 좋지만 그 느낌을 갖고 내가 그 느낌으로 말하려고 할 때 요게 내 입에서 튀어나오면 성공이다. 그죠? How did you learn English? 저도 가끔 이런 질문 받아요. 너 영어 어떻게 공부했어? 외국인들이 보면 가끔 그래. 뭐야, 너 영어 어떻게 공부했어? 물어봐요. 뭐 미국에 살았어? 안 살았어요. How did you learn English? 어떻게 영어 배웠어? 그쵸, 궁금한 거니까요. How did you know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너 어떻게 알아? 얘한테 비밀로 했는데 얘가 알고 있어요? How did you know about it? 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아? How did you know about it? How did you know about it? About 무엇에 대해서 it. 그거에 대해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아? 자, how did you do? 꽤나 쓰임새가 넓고요. 마지막 문장은요. How did you do on your English test? 너 how did you do? 너 어떻게 했어? 시험에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잘했어? 못했어? How did you do on your English test? 너 영어 시험에서 어떻게 했어? 라는 질문까지 했고요. 뒷장 가보겠습니다. 뒷장이요. 자, 뒷장이 오늘의 다섯 번째 표현이지요. When will you? 라고 나왔어요. 제가 이거 강의자료 만들면서 세트로 만들었어요. 뭐냐? 처음에 why do you? 현재, 얘가 왜 그런지 현재가 궁금해요. How did you는요? 과거에 어떻게인지 과거가 궁금하단 말이죠. 이번엔 미래가 궁금해요. 너 언제 올 거야? 너 언제 뭐 할 거야? 우리 상대방한테 미래에 대해서 질문할 때 언제 뭐 하는지 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명절에 보이면 언제 장가 갈 거야? 언제 취업할 거야? 그래서 취업하고 장가 갔더니 첫째 언제 나올 거야? 물어보죠. 첫째 나왔더니 요새는요. 둘째 언제 나올 거냐고 해요. 저희 첫째가 7살이라서요. 저희 좀 애 많아서 안 낳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나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뭐 어쨌든 미래에 어느 시점에 어떤 걸 할지가 궁금할 때 우리는요 언제라고 하는 단어 when으로 시작하고요. 미래인 걸 나타내줘야 되니까 when will you로 질문해 주시면 되죠. 집에 언제 올 거야? 첫 번째 문장이요. When will you come home? 집에 언제 올 거야? When will you come home? 있고요. 그 밑에요. When will you have dinner? 너 저녁 언제 먹을 거야? 당신이 집에 언제 오는지. 현재, 여기 현재예요. 당신이 저녁을 언제 먹는지. 미래의 시점이 궁금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요. When will you예요. 아까 배웠던 거요. 과거에, 야, 너 도대체 여기 어떻게 왔어? 시험에서는 어떻게 했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어요. How did you예요. 너 현재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무엇을 하고 싶는지 묻고 싶어요? Why do you? 세 개 세트로 외워주시면 좋고요. 제가 아까 했던 말 세 번째에 있네요. When will you get married? 자, 우리 결혼하다가 영어로 marry예요, marry. marry고요. married 하면 결혼한이라고 하는 결혼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뭐 이렇게 여기보다는요. 그냥 결혼하다 get married 돼요. 마치 우리가 휴식 취해요. Take a rest. 뭐 take a break, 휴식을 또 취해요.
take a shower, 샤워해요. 이런 거 마치 세 단어를 하나의 뜻으로 외우는 것처럼 결혼하다도 그냥 get married로 외워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이런 거 묻고 싶잖아요. 그죠? 언제 결혼할 거야? When will you get married? When will you get married? 좋고요. 김희태요. When will you finish the job? 너 언제 그 일 끝낼 거야? 자, 그 밑에는요. 요 밑에 있는 두 개의 표현은 여러분 알아두셔도 되고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비동사가 나와서 그래요. When will you be ready? 라는 문장이 있는데 우리 will이랑 be랑 합쳐지면 어떻다 그랬죠? 미래의 상태가 어떨지 묻는 거예요. 자, When will you be ready? 하면 너 언제 준비가 될 거야? 아우 기다리느라 지쳐. 너 도대체 언제 준비 다 할 거야? When will you be ready? 라고 미래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상태니까 비동사 끌어온 거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그 밑에는요. When will you be back? Be back. 돌아온. 돌아오는 상태가 언제 될 거야? 너 언제 돌아올 거야? 라는 문장이고요. 필요하신 분들은요. When will you 뒤에다가 비동사 be도 쓸 수 있고 일반 동사들도 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 줄에다가 는 When are you going to? 라고 써놨어요. 자, 우리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will은요. 뭐랑 같습니까? 비동사 going to랑 같다. When will you? 라는 표현은 When are you going to? 줄여서 When are you gonna? 랑 똑같다. 그죠? 그래서 When will you come home? 하면 When are you gonna come home? 이라고 바꿔서 써주셔도 무방하다. 그죠? will보다는 비동사 going to 쓰도록 우리 노력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오늘 여섯 번째 표현이고요. 네, 오늘 써볼 만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What would you like to? 요것도 정말로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이 써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보다 다른 영어 강사들보다 강사분들보다 제가 더 여러분께 많이 가르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Would you like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Would you like은 어떤 거 원하세요? 라고 교양 있고 예의 바르게 물어보는 거예요. Would you like 어떤 거? 내지는 뭐 Would you like to? 하고 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Would you like to go? 가고 싶으세요? 뭐 Would you like to?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라고도 물어봐요. 근데 이 앞에다가 what을 붙여주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마실래요?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거 즐기고 싶으세요? 뭐 어떤 걸 원하세요? 와 같이 상대방이 어떤 걸 원하는지 예의 바르게 물어볼 때 What would you like to?로 물어볼 수 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우리 drink만 알면 돼요. drink 마시다잖아요. 당신은 어떤 걸 무엇을 마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랑 가다가 야, 뭐 먹을래? 이런 거 아니에요. 좀 뭐 회사 사람이라든지 뭐 아니면 종업원이 손님한테라든지 해서 좀 격식과 예의를 차려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쓰시면 돼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손님이 오셨어요? 아, 공손히 맞아드렸어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어떤 거 드실래요? 어떤 거 마실래요? 그죠? 라는 표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좋아요. 제가 진짜 딱 뭐 예를 들면 한 3일 딱 잡아놓고 영어를 거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 딱 집어 던져줘야 돼요. 3일 후에 미국 가요. 뭐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내다 와야 돼. 그러면 몇 가지 표현을 탁탁탁 알려줄 텐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 Would you like 들어가는 표현들이에요. 참 많이 쓸 수 있어요. 제안할 때 물어볼 때 말이죠. 그 밑에 표현 볼게요. What would you like to do? 뭐 하고 싶어요? 그죠? 뭐 하고 싶어요? 하다 do 넣었어요. 위에는요 마시다 drink만 넣습니다. 패턴이 다 한 거예요. 뭐 뒤에다가 뭐 What would you like to do today? 하면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가 돼요. 그죠? 자, today 붙여서 저랑 한번 따라 해보고 요 문장 그냥 외울게요.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What would you like to do today? What would you like to do today? 좋고요. 그 밑에요. What would you like to eat for lunch? 자, 이것도 우리가 eat, 먹어요.
for lunch. 뭐죠? 점심을 위해서.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는 문장이에요. 아, 이거 우리가 상대방한테 상대방 마음을 물어볼 거예요. 공손하게요. 어떤 거 마실래요? 어떤 거 하실래요? 점심으로 뭘 드실래요? 아, what would you like? What would you like to 쓰면 되겠구나. What would you like to eat for lunch? 저녁은요? For dinner. 아침은요? For breakfast. 라고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 밑에는요?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Order, 주문하다, 명령하다예요. 종업원이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제가 많이 하잖아요. 주문할 준비 되셨어요? Are you ready to order?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요,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종업원이 우리한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에 사람한테 어떤 걸로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What would you like to know about me? What would you like to know about me? know 알다잖아요. 그죠? about은 무엇 무엇인가에 대해서 me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싶으세요? What would you like to know about me? 그죠? 그래서 이 what would you like to는요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이걸로 문장 만들어서 떠들어라 하면 저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많이 쓰일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뒷장입니다. 네, 뒷장도요, would로 시작하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would가 들어가면요, 제가 이 would도 뜻이 정말 많아요. 근데 첫 번째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뜻은 뭐냐면 공손이었고, 공손, 예의, 교양. 그래서 what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to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역시나 질문을 합니다. prefer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prefer 하면 선호하다예요. 자, 여러분은 회랑 돼지고기 중에서 어떤 걸 선호하십니까? 내 취향, 기호에 대해서 선호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알려드리는 이 표현에서는요, would you prefer 하고 어떤 거랑 혹은 어떤 거가 와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중에 어떤 거 좋으세요?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 흔히들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Would you prefer 되겠어요. 첫 번째 볼게요. Would you prefer red or white? 자, 우리 red, 빨강이랑 white랑 선택해야 되는 거 언제 있죠? 네, wine 선택할 때예요. wine 어떤 게 좋아? 우리 와인 주문하고 싶어요. 친구한테 Would you prefer red or white? 하면 red wine으로 할래? white wine으로 할래? 라고 양자택일 할 수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깁니다. Would you prefer an aisle seat or a window seat? Or 하면 또는이에요. 자, would you prefer an aisle seat or a window seat? Aisle seat 하면 복도측이에요. A window seat 하면요, 창가석이에요. 비행기 탈 때 물어봅니다. 창가석 원하세요? 통로측 원하세요? 그 질문이 이게 되겠고요. 그 밑에 한번 볼게요. Would you prefer to pay by cash or credit card? cash는요, 현금입니다. credit card는요, 신용카드예요. would you prefer to pay, 돈 내는 건데 너 cash가 좋아요? 아니면 신용카드가 좋아요? 그죠? 이거 선택하세요 라고 우리 질문하고 싶을 때 Would you prefer 꺼내시면 됩니다. 자, Would you prefer twin beds or a double? 이건 어딜까요? twin bed? twin beds, twin 쌍둥이 beds. 그러니까 혼자 잘 수 있는 거, 혼자 잘 수 있는 거, twin bed라고 하면 우리 침대 두 개 있는 거예요. 내지는요, double bed라고 하면요. double 하면 2인용 더블, 둘이서 같이 잘 수 있는 거, twin은 떨어져서 잘 수 있는 거, 호텔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Would you prefer twin beds or a double? 자, 다음 장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명할 게 많아요. 제가 또 뒤에 욕심 하나 부려놔서 잽싸게 가야 되는데 자 여기도 제가 문장을 더 많이 갖고 되게 많이 갖고 왔어요. Would you prefer로 시작하는 것도 좀 해볼게요. Would you prefer tea or coffee? 이거 우리 어디 카페나 어디 가면은 물어봐요. Tea 좋으세요? 뭐 비행기에서 많이 물어보죠. Tea or coffee? Tea 차 드실래요? 아니면 커피 드실래요? 어떤 거 선호하세요? 이렇게 선호 물어보는 거죠. 그 밑에는요. Would you prefer Korean food or Japanese food? Korean food,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아니면 Japanese food, 일본 음식 좋아하세요? 어떤 걸 선호하세요? 처럼
이거 원해, 이거 원해 할 때 쓰실 수 있고요. 제가 마지막에는 약간 좀 더, 조금 더 한 단계 난이도 간 거. Would you prefer to live in the city? 내지는 Would you prefer to do it by yourself? 이런 문장 가져가다 놨어요. 뭐 간단히만 해석해보면요. Prefer 뒤에 to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앞장에서도 저기 to pay가 나오긴 했지만 Would you prefer to live? 사는 거 in the city. 도시에서 사는 거 선호하세요? 그냥 둘 중에 선택 안 하고 하나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활용처를 다 한꺼번에 사용하기 힘드니까 우선 두 개를 물어볼 때 Would you prefer 쓴다라고 우선 알아두시고 이렇게 그냥 도시 사는 거 선호해요? 아니면 그 밑에요 Do it 하다 그것을 하다 By yourself 스스로 By yourself 하면 너 스스로거든요 너 스스로 하는 거 선호하세요? 라고 해서 그냥 한 개에 대해서 질문할 때도 Would you prefer 쓸 수 있다는 거 정도까지 그냥 귀 한번 담았다가 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네, 여러분 패턴으로 하면 이제 딱 3개 정도 남았어요. 제가 마지막 패턴을 조금 길게 설명할 거라 그 전에 있는 2개 패턴은 조금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온 문장은요. Make sure 하고 뒤에다가 문장이라고 써놨어요. 네, 제가 또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I think 하고 뒤에 문장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I think를 쓰시고 우리가 아는 기존에 뒤에 문장 쓰셔라 그러면 뭐뭐인 것 같다 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요 make sure 문장 하면요 make sure, make 만들어 sure는요 우리 I'm sure 하면 나 확실해 하잖아요 확실하니요 make sure 확실하게 만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너 확실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뭐 빠진 거 없이 확실하게 체크하라는 거예요 꼭 확실히 하세요 라고 어떤 걸 뭐랄까요 강하게 제안할 때 make sure 하고 뒤에다 문장 쓰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make sure you wash your hands 손 you 너 wash 씻어 your 당신의 손을 네 손 깨끗이 씻었는지 make sure 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반드시 꼭 확인해 제대로 해 뭐 이런 문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make sure 뒤에 문장 써서 어떤 거 반드시 하라고 제안할 수도 있고요 뒤에 있는 문장들은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하지는 않지만 들을 수 있는 문장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번 쭉 해석해보고 넘어갈게요 make sure you brush your teeth brush 그 뭐야 솔질하는 거죠 머리 솔질도 brush고요 이빨질도 brush죠 너 이빨 꼭 잘 닦아 꼭 닦았는지 make sure 반드시 확인하라 이거죠 make sure it doesn't happen again 확실히 해 it doesn't happen 이거 안 일어나도록 again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꼭 확인해 그런 거죠 그 밑에는요 이거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make sure your seat belt is securely fastened 뭐 fasten 하면요 이게 원래 fasten 그 동사 이렇게 꽉 매는 건데 fastened 돼서 꽉 매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seat belt 안전벨트가 꽉 매져 있는지 확인하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make sure your seat belt is securely fastened고요. 그 밑에는요.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자, 이런 거 이 리듬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all your belongings. All your belongings. 네, 이거 뭐냐면 you have, 네가 다 가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All, 모든 것, your belongings 하면 나한테 소유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짐 다 잘 챙기셨는지 꼭 확인하세요 정도의 문장이 될 것 같고요. 이 패턴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해두고 뭐 seat belt fasten 들으면 안전벨트, All your belongings 하면 짐 챙겨라. 그냥 이 정도 머리 넣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let's move on to 있어요. 자, 저희가 지난주에 is time to move on 이라고 하는 문장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우리 24개의 문장을 마치 단어처럼 암기해서 우리 그 상황에 맞게 씁시다 라고 했던 데다가 제가 it's time to move on 이라고 하는 문장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기억이 네. 안 나셔도 괜찮아요. Let's move on to 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Let's 뭡니까? 뭐뭐 합시다. Move on은요. 앞으로 나아가다. Move on.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공부했어요. 앞장에서 make sure 했어요. 그러면 next, let's move on 하면 제가 뭐죠? Let's 합시다, move on, 나아갑시다, 내지는 넘어가자는 거야.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인생에서 한 챕터가 끝났으면 move on, 다음 챕터로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뭐 넘어가다, 나아가다, 이동하다, 그게 바로 move on이에요. Move on.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그냥 to 빼고 야, 우리 이제 가자, let's move on,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let's move on, 이렇게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따라 해볼게요. Hey, let's move on. Let's move on. 이동하자. 앞으로 나아가자란 말이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요. Let's move on to the next topic. Topic 하면 주제예요. 다음 주제로 let's move on. 넘어갑시다. 그 밑에요. Let's move on to the next page. 자, next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어딘가로 넘어가도 이동하려면 다음이잖아요. 그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Let's move on to the next page 라고 이야기합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step 하면 다음 발걸음, 다음 step 하면 단계로 우리 넘어갈까요?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라고 해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앞으로 나아갈게요. Let's move on.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어딘가를 칭하고 싶으면 뒤에 to 하고 붙여주시면 돼요. 마지막 문장이요. Let's move on to your story. 야, 네 얘기로 빨리 넘어가 보자. 까지 해서 Let's move on까지 배웠고요. 뒷장 가볼게요. 네, 특이한 게 나왔어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려고 했고 아마 지금 늦은 시간까지 들으신 분들만 좀 들으셔서 죄송스러운 마음이기도 해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요, 영어를 말하면서 또 영어를 배우면서 이게 한국말이랑 좀 달라요. 그죠? 여기 보시면요. That is a car 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이 있어요. That, 그거 is, 입니다. A car, 그거 자동차예요. 라는 문장이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랑 순서가 다르죠. 제가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그 밑에 보면요. That is 빵빵빵 이라고 써놨어요. 그것은 빵빵빵입니다요. 자, 요 빵빵빵 자리에 아무리 긴 것, 어떤 것이 들어가도 전체적인 문장 형태는 동일해요. 예를 들면 그거요. 그것은 빨간색으로 써있는 거 보세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원하는 것이 이 빨간색 자리에 들어가도 되는구나. 그 밑에 볼까요? 그거 제가 어려서부터 꼭 이루고자 정말로 노력을 해서 죽을 똥싸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뤄낸 것 입니다. 돼요. 그럼 제가 방금 길게 말한 게 어떻게 되죠? That is 뒤에 들어가면 돼요. 요거랑 비슷한 원리를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무 간단한 문장이잖아요. 한국말로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앞에 나는 대신에 다른 걸 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너를 사랑해. 또 뭐 있을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온 우리 회사 사람들 모두는 너를 사랑해 처럼 주어가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여기서 본 것처럼 가장 뒤에 오는 말도 한없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에서 배웠던 것들은요 대부분 다 나는 너를 사랑해 처럼 아주 간단한 것들만 배웠어요. 제가 오늘 요 장을 특별히 띄워놓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뭡니까? 예, 간단 복잡을 한번 알려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뒷장 가볼게요. 자, 마지막 패턴은요. That's what I 예요. That's 하면 아까 우리 앞에서 배운 거예요. That is a car 했듯이 that is 붙여서 that's예요. 그거 바로 그게 뒤에 거다 라는 문장이고요. 뒤에 거 문장 쉬운 거 한번 볼게요. That's what I want. 해석해보자면 그게 what I want. 내가 원했던 거예요. 이 what 같은 경우는요. 우리 what would you like to 라고 하면서 아까 의문사 가장 문장 앞에 와서 뭔가요? 라고 물음표를 물어볼 때도 쓰이고요. 여기에서처럼 문장 중간에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어요. 문장 중간에 들어가면요. 뭐 어떤 거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뒤에 있는 어떤 거. What I want는요. I want 내가 원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아까 우리 앞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어쩌고저쩌고 해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
그 밑에 볼까요? What I need라고 나왔어요. 내가 필요한 것. What I mean 하면 내가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 뒤에 What I want 알겠어. 그럼 앞에 That is랑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뭐 좀 더 한국식으로 해석하자면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이런 뉘앙스일 때 이 문장을 쓰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뭐 이 뉘앙스는 차치하더라도 우선 뒤에 게 길어지는 걸 우리 한번 연습했다. 이거 나중에 수도 없이 연습할 거니까 오늘 이해 안 되셔도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요. 이 정도는 근데 이해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What I want.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거 내가 원하는 거야. That's what I want. That's what I want. 그 밑에요. That's what I need. 그게 바로 내가 필요한 거야. 그죠? What I need. 내가 필요한 것. That's what I mean 하면 요거 참 많이 쓰여요. 친구랑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 얘가 자꾸 말뜻을 못 알아듣는 거야. 아 그게 아니고 하고 막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맞아. 그게 바로 내가 의미한 게 바로 그거야. 내가 말한 게 바로 그거야. That's what I mean. 이렇게 쓰거든요. 요 문장 딱 하나만 외울게요. 여기서 요거 하나만 딱 외우면 나중에 이렇게 문장 구조 복잡해지고 길어져도 요거 토대로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자, That's what I want, what I mean. 그게 내가 바로 말했던 거야. 내가 의미하는 거야. That's what I mean. 좋아요. 그죠? 그래서 That is 하고 뒤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길어진 거다. 좀 더 길게요. That's what I like about him. 해석해 보세요. 도전! What I like about him. About 무엇인가에 대해서 him. 그에 대해서 I like. 내가 좋아하는 what? 것. 그게 바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야. 그 밑에요. That's what I was thinking. Was thinking.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거인데 생각했던 what인 것이니까 그게 바로 내가 생각했던 거야. 그 밑에요. That's what I just said. Just는요. 뭐 그냥 단지도 있고요. 이제 막 방금도 있죠. 그게 내가 바로 I just said. 그게 내가 방금 말했던 거야. 그죠? What I just said. 것. 그죠? 마지막 문장은요. That's what I wanna do. 요거 누군가랑 대화할 때 야 그래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하는 문장. 여러분 요 문장도 좀 눈여겨보시고 한 번만 따라해보고 강의 마칠게요.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그거야. That's what I wanna do. That's what I wanna do.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저랑 같이 10개 패턴 알아봤습니다. 오늘 앞에 쪽에서는요 쓸모가 꽤나 있었던 패턴들 또 What would you like to? 와 같이 제가 좋아하는 표현도 배워봤고 마지막에 That's what I 하면서 우리 문장이 좀 새롭게 구성되는 것도 좀 배웠어요. 네, 어차피 언어이다 보니까 뭐 주어 자리에 있는 게 엄청나게 길어지든 뭐 우리 보어라고 하는데 보어 자리에 있는 게 길어지든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게 길어지든 뭐 이 품사를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문장 길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고요. 기나긴 강의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